Happy La La Life.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권 재발급을 하러 갈 겁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권 사진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여권 사진은 새로 찍은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추천을 많이 받은 곳이 있어요. 최선의 나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당일에 바로 찍을 수 있고 예약이 필요 없는데 대기내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격도 괜찮다. 강남구청에 위치한 여백 스튜디오 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 여기가 주말에는 웨이팅이 엄청나다고 해가지고 평일 오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여권인데 구여권을 어떻게 신여권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정을 되게 잘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화장도 딱히 뭐 어디 가서 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 한 상태고요. 어떻게 나올지 엄청 기대돼요. 렌즈는 안 보셨죠? 생각보다 잘 나왔어. 잘 하셨어요, 그거. 아, 정말요? 네. 엄청 빨리 찍었어요. 저의 얼굴 비대칭을 맞춰주시고 계시는군요. 근데 지금 벌써 너무 예뻐요. 원래 이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아, 예쁘다. 마음에 들어.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을 찾아서 왔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새로 발급받을 때는 뭐 방문을 해야 된다, 뭐 아니다, 뭐 온갖 낭설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인터넷으로 같이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이라고 구글에 일단 치면요. 정부 24에 바로 뜹니다. 여기 밑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 24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그 다음에 뭐 외교관 관용 긴급여권,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 이력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파란색 여권이 전자여권이고 얘가 그 일반 여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란색 여권을 처음 받을 때는 가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 얘도 전자여권이긴 합니다. 이 뒤에 무슨 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여권을 수령할 때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지 그 분실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근데 이거 가져가진 않겠지? 이거 제 진짜 엄청 제 추억이 담겨있는 여권이라서 진짜 10년 동안 제가 이렇게 다닌 거가 다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일반 여권 기간은 10년, 여권 면수는 복수로 하면 되고요. 여권 규격이 좀 중요해요.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귀가 반드시 보여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찍어야 됐었는데 그 요즘에는 눈썹이 보이면 됩니다. 눈, 코, 입 다 보이고 귀 보이고 흰색 옷은 안 돼요. 흰색 옷 안 되고 정면을 바라봐야 되고 안경 끼시면 안 되고 장신구도 과한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굴 윤곽이 잘 드러나야 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이 지금 보니까 500KB 이하로만 등록이 돼요. 너무 고화질로 주셨네, 제 사진을. 이게 저 쉽게 그 화질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 카톡으로 내 사진을 보냅니다. 그러고 점 3개 누르면은 저용량이 있잖아요. 저용량으로 사진을 보내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사진을 그냥 제 자신한테 한번 보내면 그 사진이 갑자기 화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잘 써요. 새로 보냈더니 갑자기 103KB밖에 안 됐어요. 좀 너무 낮나? 중간 용량으로 한번 보내볼까? 일반 화질로 한번 보내볼게요. 일반 화질로 보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반 화질로 보내니까 370KB 나왔거든요.
끝이네요. 엄청 간단하죠. 이게 전자여권이란인지 모르시고 가서 신청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나중에 그 수령할 때만 가면 되니까 진짜 편하거든요. 여권 받으면은 그 기존 여권과 신여권의 차이점 그런 것들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여권이 드디어 왔습니다. 엄청 예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게 요 여권이고 새로 온 게 이 신여권이에요. 색깔부터가 일단 차이가 있고 구여권은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보이드라는 구멍을 이렇게 뚫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은 다음에 다시 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행 갔던 거? 그런 거 이렇게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눈에 띄는 차이점은 제일 첫 번째 장인 것 같아요. 구여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여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되게 한국적인 그런 문양 하나 들어가 있고 폴리 이런 재질? 이런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부터 제 조그만 사진이랑 이렇게 약간 홀로그램 뭐 스티커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였고 속지 같은 경우에도 구여권은 매일매일 그 모든 장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요런 기본장이 그 장마다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신여권 진짜 신기한 게 장마다 문양이 다 달라요. 여기는 한글이 막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만 넘겨보면 막 거북선이 있고요. 이렇게 거북선이 있고 다음 장 넘겨보면은 이제 그 하회탈 쓰고 이렇게 춤추는 분들이랑 여기는 호랑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장마다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하게 장마다 되게 재밌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여권에 원래 그 구여권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신여권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냥 생년월일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개인정보 보호하기에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 보니까 신분증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분증 제출하라 그러면은 저희 지금까지는 여권 사진 되게 많이 제출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권으로도 신분증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부24에 들어가서 여권 정보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이것도 이제 신분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같이 들고 다닐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 신여권은 그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권 말고 신분증 하나 더를 꼭 이중으로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신여권 신청하는 법, 그 다음에 신여권, 구여권 차이까지 알려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McDonald's 아이스크림 지금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네요. 옛날 그 맛 그대로야. 근데 가격이 너무 사악해. 제가 기억하기로 300원이었거든요, 이거? 아, 이제 이러면 나도 이제 라떼 꼰대가 된 건가? 아무튼 제가 이거 300원이랑 500원까지는 기억하는데 500원 이후로는 그 다음에 블랙아웃이에요. 근데 갑자기 1200원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어. 이게 1200원은 썬데 가격 아니야? 막 이랬는데 이게 1200원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요. Every day, new day.